대구 고산 정수장에서 열린 급수대책회의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여름철까지 식순환 해소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책은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물질학을 생활화해서 우리 수자원도 보호하고 또 우리 대구시의 수도물을 비롯한 물 문제도 해결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는 시간별 제한 급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구 수도물 공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운문댐 저수율은 9.5%로 앞으로 한 달 정도 취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미 6차례 수계 조정으로 운문댐 원수 공급량 11만 2천 톤을 줄여 쓰고 있는데 2월부터는 금호강물로 대체해야 합니다. 도수관로 시운전에만 적어도 사흘 정도 걸려 시설물 검수를 통한 정상적인 통수는 2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금호강물 공급 용량은 하루 최대 12만 7천 톤인데 물을 더 사용하는 봄철에는 모자라는 양입니다. 낙동강 물도 마냥 퍼올릴 상황은 아닙니다. 대구 지역 수돗물 공급의 60%를 차지하는 매곡 정수장과 배수지 등은 낡고 오래돼 처리량을 한꺼번에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곡의 정수장과 문산 정수장 두 개의 낙동강 계통을 조금 조금씩 지금 현재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저희도 지금 현재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취수원 이전을 비롯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